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AB클 광주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정이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순정 라인이 이렇게 센터페시아 라인 아래와 핸들 좌측에도 동일한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에 잘 보시면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 라인이 원래 존재하는데 순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시공하기 위해서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립 방식으로 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센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뛰어나게 시공이 됐고요. 도어 라인도 이렇게 매립 방식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G80은 옵션에 따라서 여기 도어 라인에 이쪽에 스피커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스피커가 없는 경우에는 매립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라인으로 시공이 가능한데요. 스피커가 존재하면 해당 라인이 시공이 불가능해서 보통 이렇게 여기 이쪽 아랫부분으로 매립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렇게 기어박스 라인도 추가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자, 순정 연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신제품 V4로 시공이 돼서 순정 내비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0으로 놓으면 같이 오프도 되고요. 광량을 순정해서 동일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색상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순정에서 지원하는 색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멀티컬러들을 넣어놨거든요. 아쿠아마린 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인보우 색상이 나오고 다른 색상들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본 베이스 색의 도어 라인의 포인트 색상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센터 라인으로 타고 천천히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멀티컬러들을 순정색에 다 입혀놨으니까요.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단색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맨 아래 사용자 설정창 들어오셔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시면 단색 컬러로 고정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신제품 V4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에도 재미있는 무빙 반응과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공조 기능 만나보시겠습니다. 공조기의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면 붉은색으로 올릴 때마다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온도를 내리면 내릴 때마다 파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주시면 드라이브 모드마다 각각의 고유 컬러의 세레머니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모드 변경을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차량의 후진 기어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부 다 오프되면서 혹시나 주차하시거나 하실 때 사이드에 비추거나 내부가 너무 밝아서 불편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간에 차량을 주행하실 때 라이트를 끄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시면 차량이 지금 라이트가 꺼졌다고 깜빡깜빡 알려주는 스텔스 모드 기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라이트를 켜주시면 정상적으로 앰비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게 되면 지금 광량 자체가 30% 정도 자동으로 다운이 됐는데요. 보시면 라이트를 켜고 끌 때마다 광량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해두고 다니시면 차가 야간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바로 광량이 다운이 돼서 야간이나 뭐 지하 주차장 터널 같은 데 진입했을 때 눈의 피로감을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에 깜빡이를 넣게 되면 이렇게 도어 라인과 지금 해당 차량은 기어박스 라인이 추가로 시공이 돼서 기어박스 라인에서 깜빡이 무빙 모션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해당 기능은 이렇게 여기 사용자 설정창에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깜빡이 색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색상을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깜빡이를 꺼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됩니다. 자, 차량의 도어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도어를 열게 되면 도어 열림 감지 기능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뒤쪽에서 잘 보이도록 바보등이나 이런 걸 시공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도어 라인 전체가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뒤쪽에서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해당 기능도 마찬가지로 깜빡이처럼 단색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색상을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색상을 바꿔놓고 문을 닫아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어를 열었을 때 이렇게 바뀐 색으로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단색 컬러로 한 가지로 사용을 하실 때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탭믹스 그라데이션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뮤직 버튼을 2초가량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뀌는 탭믹스 그라데이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기능을 종료하실 때는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마지막 세팅했던 색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익숙해 도달하면 해. 자, 차량의 시동을 꺼볼 텐데요.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굿바이 세레머니가 작동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등이 되면서 앞 라인에 도착하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요. 시동을 다시 켜게 되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뒤로 쭉 이동하면서 세레머니가 끝이 나면 이렇게 차량이 드라이브 모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세레머니가 한번더 지나가고 마지막 세팅 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G80 차량처럼 이렇게 순정이 있는 모델 차량에 순정 옵션이 있으면은 연동을, 순정 옵션이 없으면은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체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빙 타입으로 시공을 하시면 단색도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차량에 적용되니까요. 시공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비클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지역에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 가까운 체인점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차량의 에이비클 광주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